다음은 지역의 엔젤 투자에 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부를 하던 전문직들이 투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송봉란 이노빌드랩 대표님께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아,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좀 가벼운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폴더라고 하고 돈의 길을 바꾸는 사람들, 이거는 저희 울산의 엔젤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엔젤 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고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나와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울산 경제진흥원에서 청년 기업들, 창업 기업들을 한 9년 정도 그 지자체 사업으로 했던 적이 있고요. 지자체하고 창업도약 패키지 합쳐가지고 한 연간 110억 정도의 사업을 운영했었어요. 9년 동안 하고 나니까 10년 차에 2021년도인데 기업 성장팀으로 가라더라고요. 더 상급팀인데 저 좀 재미가 없었고 거기서도 일에 의미는 있었지만 또 창업 생태계를 못 잊어서 사직을 하고 이노빌드랩의 대표로 왔습니다.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기업의 경영과 관련 있는 주체를 저희가 쉐어홀더, 스테이크홀더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산 지역 엔젤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는데요. 밸류 오브 홀더스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를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투자 홍보, 구매 연결, 응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건데요. 저희가 투자하는 이유가 지역사회 혁신투자의 선순환을 만들자. 이거는 기업하고 투자자가 같이 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두 분의 연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펀드의 어떤 양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저희는 투자 부분에서의 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에 합리적으로 자산을 이식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엔젤들이 보통 이제 좀 시니어의 좀 자산이 조금 있는 분, 뭐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다음 세대에,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50대 이상의 40%보다 훨씬 많은 비중의 자산이 다 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자식들한테 그냥 이렇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합리적으로 사회의 좋은 방향으로 이거를 이식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희 엔젤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저희 울산 엔젤은 돌핀 엔젤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하고 플랫폼 넥스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핀 엔젤은 지역의 초기 창업자들한테 투자해주는 2010년부터 형성된 그런 전문가 조직이고요. 의사, 회계사, 뭐 세무사, 변리사 뭐 이런 분들 계시고 한 5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 짝수월에 정기 모임을 하고 있고 회비는 연 1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약간 폐쇄적인 그 인너서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나는 엔젤이야. 내가 좀 가서 컨설팅도 하고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좀 사익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금 막기 위해서 검증된 분들, 더 신뢰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년까지 창업도약 패키지 연계를 해서 12개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제가 공공기관의 팀장이나 뭐 센터장 직함을 가지고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되지만 굉장히 이제 그 뭔가요, 기부나 이런 쪽에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부금을 투자금으로 좀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16년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 결성을 하셨는데요. 그때 10명이 처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2017년 말에 저희가 첫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신뢰를 쌓아야 되는 시간, 그 다음에 생태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결성한 거는 동일한 소득공제, 그 다음에 저희가 첫 투자를 시작한 거는 창업도약 패키지 협업, 우리 지역기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기업이 전국 경쟁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 문턱을 낮춰서 심사기간을 심사를 이제 안 받고 그냥 스카우팅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엔젤들께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서 한 연간 4개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 넥스트 엔젤클럽은 제가 2022년에
사직을 하면서 앵커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도 중요하다. 그리고 앵커 기업이 조금 중심을 잡아주거나 자기가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더 잘 활성화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한 6개의 사를 출발점으로 해서 중소기업 기반으로 제가 대표가 돼서 이제 그때는 자유의 몸이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기업팀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저희 엔젤클럽을 만드는 거를 제가 뒤에서 행정을 다 도와드리고 투자하는 것도 다 도와드리고 했는데 팀장이 바뀌어버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기부하셨던 분들은 이 돈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될까? 이 돈은 그냥 갖다 버리는 돈이야. 그럼 이거 다 기부금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생태계가 활성화될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투자금으로 만들려면 기업의 성장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업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직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투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부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실은 기업이 있어서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저희 기업들한테 투자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엔젤들이 또 투자 생태계 이런 비상장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생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체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투자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단계가 기브 퍼스트 저희 커뮤니티가 출발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어떤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같이 16명의 엔젤이 지금 저희 주주로 참여해서 이노빌드 랩이라고 하는 지역 엑셀러레이터를 설립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대표는 아니었지만 1년 동안 회사가 잠자고 있다가 작년도에 제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대표를 3월 3일자로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역 내 민간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중소기업 혁신 그 다음 창업기업 성장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길로 나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엑셀러레이터는 작년 8월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미션은 반드시 되돌아오는 투자를 만들자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비전은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지역 기업들과의 소통이 원활한 민간 투자자로서 울산 지역의 어떤 그 산업적인 잠재력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 생태계로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저는 기업도 받고 저희 그 창업기업들도 오래 받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이 창업기업 생태계로 어떻게 오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의 어떤 비전으로 했고요. 저희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저희 미션입니다. 중소기업에는 혁신을, 그 다음에 스타트업엔 성장을. 그 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지역의 세계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그냥 지역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해외로 가는 기업을 투자를 하자. 뭐 이런 이제 좀 미션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지지하느냐라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4개 기업 6억 9천만 원을 저희 엔젤들이 순수 민간 그냥 개인 투자예요. 결성을 해서 조합 3개를 만들어서 4개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 투자사들이 VC들이 보시기에는 투자를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가면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이런 기업들은 눈에 잘 띄지 않고요. 봤을 때 저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기업을 오래 봤고 그다음에 지역에 이 기업들이 같이 학교를 다녔고 같이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저희는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진출한 기업이 있고 싱가포르 진출한 데가 있고 라오스 협력한 다 해외로 지금 진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민간 투자 투자자의 강점과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좀 화두를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강점인데요. 지역의 구석구석 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 괜찮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찾는 기업은요.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저희가 지지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기업인데요. 저희가 지지할 수 있는 가치는 세 가지로 제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역 브랜드, 지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기업. 두 번째는 지역 산업 연계. 그러니까 저희는 기술 기업도 굉장히 깊이 있게 봅니다. 저희 핵심 인력이 이공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R&D를
좀 같이 옆에서 밀착해서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가치, 우리가 지지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엔젤들이 다 지지할게 이런 뭐 그런 이제 생각으로 한 3개 정도로 저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신뢰 기반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래 기다립니다. 한 뭐 3년도 아무 생각 안 하고 기다리고 5년 이후까지도 저희는 이제 기다리긴 하지만 그 투자자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년째부터 3년이 아니죠. 한 2년 차부터 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네트워크, 기관, 대학, 언론, 저는 창업도약 패키지 하면서 그 전에 지자체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해 관계자들하고 다 관계를 가지고 저희 후속 투자도 많이 유치하고 뭐 도약 패키지 할 때 그 약정하는 것도 많이 받아 구걸해가지고 받아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업을 발굴하면 저희가 그 중심이 돼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합니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피투자 기업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R&D부터 마케팅, 해외 진출까지 협력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강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펀드 규모가 커지지를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뭐 800억, 1000억, 뭐 500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펀드 규모가 작습니다. 근데 저는 이 펀드 규모가 막 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발굴하는 기업에 단해서는 기업당 1억 원에서 3억 원 이 정도면은 되는데 저희는 한 뭐 기업들이 있습니다.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펀드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발굴되는 뭐 5개, 6개 이런 기업도 저희가 투자할 수 없다는 게 약간 아쉽고 그런 분들한테 좀 쪼개가지고 뭐 3천만 원 줄까, 5천만 원 줄까 뭐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 연간 한 10억씩만 있으면 좋은 지역 기업을 구석구석 발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올해 저희가 이미 3억 5천짜리를 지금 결성해서 중기부에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게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서 투자해야 되죠. 빌딩부터 다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투자가 잘 들어온다. 지분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후속 투자를 받을 때까지 염두에 두고 뒷단에 있는 투자사들한테도 좀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저희는 이제 펀드 규모가 작아서 포트폴리오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하면 저거를 노하우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서 다음번에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은데 일단 원금은 확보를 해놓는다. 투자할 때부터. 그렇지만 저희가 날아가는 기업을 투자를 한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죠. 기업한테. 그 다음에 될 만한 기업은 저희한테 안 옵니다. 이 기업 될 것 같은데 투자하고 싶으면 유니스트 기업이요. 좋죠. 뭐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을 수도 있으나 사실 이제 저희의 단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는 붙어 계시는 VC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로 될 것 같다 하면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오지도 않고 사실은 딥테크는 저는 국가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수 창업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스트 기업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건데 어쨌거나 뭐 될 만하다 그러면은 저희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발굴하냐. 될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만들 수 있어. 이런 기업을 이 기업은 돈을 반드시 벌 수 있어. 우리한테 원금 이상을 되돌려 줄 수 있어. 이런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을 어디까지 키우고 싶냐? 해외까지 보내서 큰 시장으로 보내서 저희는 뻥튀기해서 저희도 한 30배 이렇게 한번 회수를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형 액셀러레이터 기업형 액셀러레이터가 많이 계시죠. 역량은 출중하나 사실은 지역에 기반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지역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이 조금 더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오셔야 하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들에 대해서 좀 논의할 시간이 또 좀 따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오해 우리의 피해의식인데 사람들은 제가 경제진흥원 그만둘 때 저희 그 전 원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누가 막 그 투자하라고 하고 이러면 절대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투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함의가 있는데 투자는 다 사기야 약간 이런 느낌 저희 지역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저희의 피해의식은 기업들이 저희를 전부 다 고리대금 업자로 생각해 뭐 투자를 해놓고 앉아서 뭐 2배, 3배, 5배를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의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그런 거 아니고 기업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조금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밸류홀더라고 하는 그 말은 가치 지지자들이라는 얘기인데요.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투자 그리고 상장 주식 같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직접 뭔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투자보다는 저희는 저희가 지지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가까이서 보고 직접 나서서 돕는 진정한 가치 투자를 통해서 시니어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식하는 사회 혁신가들이 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들도 혁신에 참여해야 지역 생태계가 활성화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봉란 대표님 감사합니다.